안녕하십니까, 핫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대구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남산동 이제 자동차 골목입니다. 자동차 골목, 이쪽은 대구 중심 동성로가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초중 고등학교까지 바로 밀집해 있고 인근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군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여기 앞쪽 도로는 남산동 자동차 골목이고요. 이 골목 바로 뒤에 위치한 이 건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1층에는 상가, 그리고 2층과 3층, 그리고 4층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성로 임대 수요자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넘어오고요. 주변에 저기 앞쪽에 조금만 나가셔도 도로변에 상권이라든지 도로변에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 임대수요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뒤쪽에 여기 뭐 남산동 자동차 골목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 다 임대수요자라고 될 수 있겠죠.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8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188제곱미터, 건물은 347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57평, 건물 105평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5억, 임대보증금 1억 6,600입니다. 현재 건물 인수가 5억 3,400만원, 월수익 414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164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제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된 상태의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뭐 사실 건물 올라가도 다 뭐 보여드릴 세대가 없습니다. 공실 없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동네 이 위치가 또 중요하거든요. 제가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요. 저기 앞쪽에 나가면 지하철 1호선, 1호선 명덕역, 그리고 지하 도시철도 이제 3호선이죠. 3호선 명덕역 이제 교차하는 교차역입니다. 교차역도 충분히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건물이 있는 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로 남문시장인데요. 남문시장에서는 여기가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지구라서 현재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건물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여기 있고 여기 삼거리에서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바로 정면에 아파트 지어지고 있는 모습 보일 텐데, 저기가 예전에 이제 남문시장입니다. 해링턴 플레이스 반월당 이제 2차 아파트고요. 1차는 요 건너편에 위치했습니다. 여기 저기가 세대수가 420세대 정도 되고 44층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사이즈도 아주 크게 올라가는 주상복합. 그리고 그 뒤편에는 남문 1지구 2지구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냐, 지금 대구가 워낙 아파트 경기는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는 이쪽으로는 대구 중심가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계속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질 거고요. 주변 상권은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역세권, 그리고 2000세대 넘는 명덕지구가 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은 뭐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편으로 학교를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가까운 여기 바로 옆에 보시는 게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명덕 초등학교이고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보면 이제 경북여고가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도 명덕역 바로 옆에 예고도 있고요. 경북 여상도 있고 그리고 대구 교대도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엄청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 주인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자녀분 학교 보내거나 교육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차량이 올라오는 게 뭐 반월당에서 올라오는 차량이고요. 반월당은 지하철 1호선 한 코스입니다. 다음역 바로 반월당이고 걸어서 반월당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앞쪽으로는 도시철도 3호선 보이시죠? 앞쪽이 바로 명덕역이고요. 명덕역 본 영상에서 11시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명덕지구인데요. 약간 2000세대 가까이 되죠. 정확하게 1750세대인가 60세대인가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고 앞으로는 이쪽으로도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는 공기실을 찾아볼 수 없는 상가들입니다. 그만큼 상업시설들도 활성화되어 있고 크고 작은 병원들도 의원들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저기 종사하시는 직장인 수요도 많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건물 운영하시면서 수익 내고 공실 관리는 아주 편리한 그런 입지고 더욱 밝아지는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우, 뜨끈뜨끈하네요. 진짜 이 동네는 좀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네가 거기 살아봤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할머니 댁이 여기 남문시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최근까지 남문시장 정말 많이 왔죠. 어릴 때는 뭐 걸어서 주변에 벌레 걸어와서 시내 동선로도 걸어간 기억도 생생하게 나고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명덕역이 있으니까 주변 뭐 교통이라든지 생활권 자체는 아 여기가 정말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가 생겨난 지도 참 오래됐죠. 그래서 뭐 여기는 또 삼종이라서 아파트 짓는 회사들이 또 좋아하는 용도지역 아닙니까? 뭐 투자로서도 생각을 해볼 만한 매물이겠죠. 매매 가격이 평당 2,100만 원 정도 찍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조절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요즘에 무슨 건물들보다 금리가 높아져도 건물에는 세가 또 잘 나오네요. 대출 상환하고도 뭐 160, 제가 금리를 6%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환을 해도 이제 금리가, 수익이 나오니까 여기가 또 임대하기 좋은 곳이라서 뭐 수익 목적으로도 뭐 노후 대비하시기에도 좀 적절하고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는 뭐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지만 저는 이 동네가 그래도 주변 환경을 더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도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도로변에서 접근성 얼마나 좋은지. 왜냐면 사실 내부는 크게 보여드릴 게 없었습니다. 계단실 옥상이 단데 그건 다 비슷비슷하고 영상 보시고 나 이 매물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은 제가 내부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한번 맞춰봐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시내에 상가 좀 하나 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하나 보고 또 괜찮은 매물 한 개 또 접수 들어온 게 있는데 꼭 이동해서 또 다음 영상 또 남겨드리겠습니다.